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좋아하는 카페를 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나 디저트 같은 걸 집에서 배송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홈카페처럼 내려서 먹고 이런 적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인 씨가 아기가 없어서 아직 모르지만 애들 있는 집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카페 가서 엄마들과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남편들 욕하고 막 이런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애들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 세 끼 다 챙겨줘, 간식 챙겨주다 보니까 카페에 갈 수가 없어. 예. 집에서 커피 마시고 진짜 아까 말대로 간식 챙겨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홈카페거든요. 예. 이게 거의 트렌드화 된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홈카페 용품을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S그룹의 대형마트에서는요. 지난 4월 홈페이지 내에 홈카페 전문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홈카페 전문관에서는 다양한 커피는 물론이고 차 브랜드까지 총 1,5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커피 머신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6% 팍팍 성장을 많이 나타났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카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터에서는? 기업도 아예 공간 자체를 언택트, 비대면의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G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언택트 오피스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좀 안 만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접촉의 그런 사무공간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협업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업도 비대면 협업입니다. 가령 뭐 비디오 컨퍼런스 장비나 시스템을 뭐 만든다라든가 각 개인들에게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함께 주면서 이렇게 협업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계열사들은 상당한 시스템을 아예 이제 서버드 클라우드로 다 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여서 아예 공간 자체가 언택트 오피스로 또 완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환경과 소비자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L그룹의 배터리 기업에서는요.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더 정확한 수명 예측으로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L전자에서는요.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